반갑습니다. 중년 대리 TV의 벤틀리입니다. 오늘은 2023년 7월 22일. 자, 광화문에 나왔습니다. 한 시간 정도 대기했는데 이제 축을 잡았네요. 세종문화회관에서 대치동으로 갔고 출발지 거의 다 왔는데 세종문화회관으로 이동해서 대치동으로 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몇 콜이나 탈 수 있을까? 오늘도 네 콜 목표인데요. 실제 강남에 가서 어떻게 연결될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트님 다 출발하셨겠죠? 아니면 쉬시는 분도 계신가요? 예, 제가 출발하겠습니다. 경유지에서 대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한 시간 정도 대기하신다고 하시네요. 네, 대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대기입니다. 1시 4분입니다. 36km 1시간 36분 걸렸네요. 대기 1시간 해가지고 대치동으로 이동했습니다. 예, 제가 후곡마을 가는 콜을 이 주변에 있는 콜 잡았습니다. 300여 메터인데 지금 출발지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콜, 많으면 세 콜 탈 것 같네요. 예, 후곡마을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배터리 말씀하셨는데 건전지가 나왔네요. 저기만 네, 전화드리고 이동하겠습니다. 2시 9분입니다. 44km 43분 걸려서 후곡마을로 이동합니다. 네, 커피 한잔 마시러 들어왔네요. 커피 한잔 마시고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운정 올라가는 코를 잡았습니다. 바로 단가가 오르네요. 예, 이동하겠습니다. 예,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3시 25분입니다. 8km 25분 걸려서 초록봄 마을 13단지로 어제 도착했던 곳 똑같은 것 같은데 같은 곳에 어떻게 도착했습니다. 예,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세콜로 마무리. 지금까지 중년 대리 TV의 벤틀리였습니다. 다음 영상에 또 뵙겠습니다. 첫 콜이 대기로 인해서 단가가 올랐네요. 또 서콜 모신 VIP님이 먼저 내리셨을 때 대기한다고 또 커피값을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예,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또 새로운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